주로 독서 치료 요거는 제가 생활지도부장 하면서 생활지도부에 구비했던 책들입니다. 첫 번째 학급문고이기도 해요. 요거는 선생님들 그 교무실이나 생활지도부나 상담실에 꼭 비치를 해두시면 좋을 책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리틀 몬스터 교수가 된 ADHD 소년. 이거는 저희 반 학급문고였어요. 학급문고가 특이하죠. 대입하고 관계없어. 인생하고 관계있어. 그러니까 이게 ADHD 소년의 이야기인데, 우리 반 아이가 전형적인 ADHD인 거야.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책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얘가 책을 다 읽었더라고. 그 책을 갖고 와서, 선생님, 이 아저씨 진짜 저하고 똑같아요. 그 ADHD인 거지. 그래서, 이 아이는 상담을 굉장히 쉽게 의뢰가 됐어요. 본인이, 아, 이제 치료받으면 낫는 병이구나. 이걸 인지했거든요. 이것도 쉽고. 그 다음에, 용서의 기술은 이혼한 부모님께 제가 권해드렸던 책입니다. 어머니,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면 원수가 되잖아. 남만도 못하다죠. 그건 안 되거든. 이혼을 해도 부모의 역할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용서의 기술을 제가 보내드리고. 이것도 역시 학급문고예요. 특이하죠? 이건 이혼하는 가정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거 보고서, 아, 내가 서로, 할머니는 뭐, 저기, 엄마네, 이혼한 엄마를 욕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외국도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예. 사과 솔루션, 이것도. ADHD의 이해는, 요걸 아까 그 책과 쌍벽을 이루는 좋은 책입니다. 요 아까,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우울한 아이, 우울한 학생에게 읽히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기. 네, 아까